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상반기 농협은행의 자소서 항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항목부터 가이드를 해드릴 건데요. 1번 항목,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거래하면서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본인이 농협은행에 근무하면서 이루고 싶은 자신의 미래상에 대해 기술하시오. 자, 1번 항목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잘 작성을 하셔야 되냐면, 먼저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거래하면서 느꼈던 점, 이 느꼈던 점을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서술하셔서는 안 되고 단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농협의 단점 중에서 자신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 그 개선이 꼭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협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을 찾아야 되신다고요? 문제점을 찾을 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먼저 시장 상황을 통한 문제점 찾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금융 상황,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세계 경기의 호조세에 힘입어 한국도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한국도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 금리 인상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물가 인상의 압력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금리도 서서히 이제 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이걸 경기 순환 곡선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자, 회복기라고 불리는 때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기가 호조세니까 수출 품목들이 잘 팔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품목들이 잘 팔려 나가니까 공장도 더 지어야 되니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기업의 미래 가치가 커지니까 주식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 주식 시장 지금 요즘 보면 코스피 뭐 최고가 갱신 이런 기사들 많이 보시죠? 그런 기사들이 지금 회복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LTV DTI 기준을 강화해서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고는 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회복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 금융 전문가들이 상고하절을 이야기합니다. 상반기, 지금 연초인데 상반기에 한국 경제 좋을 거고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좋을 것이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될 시기죠? 채권과 주식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은행에 펀드를 들러 갔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대부분 고객들이 안정추구형 고객들이기 때문에 안정자산, 안정채권형 펀드를 권유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채권의 비중보다는 주식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은행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일들, 그렇게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고객에게 주식형을 추천하는, 강하게 추천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자소서를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보면, 총대를 누군가는 메어야 합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더라도 고객에게 주식형 펀드를 판매하겠습니다. 세계 경기 호조세가 강화되면서 향후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에 방문해본 결과 고객층이 안정추구형이 많다는 이유로 채권형 펀드 혹은 혼합형 펀드를 추천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앞으로 은행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단순한 판매 수수료뿐만 아니라 고객의 수익률까지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 평가 기준이 달라졌기에 은행과 고객을 생각하는 직원이라면 이제 총대를 메고 주식형을 추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총대를 제가 메고 싶습니다. 총알바지가 되더라도 고객님과 은행을 위한 희생이라면 언젠가는 제 진심이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소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은행 가면 대부분 예금, 적금, 그리고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를 추천하고 있는데,
방문해서 거래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방문하면서 거래하면서 느낀 점인데 그 제가 단점을 써야 좋다고 했죠. 단점을 쓰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농협에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미래상을 이야기를 해줘야 니네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개선을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해야 읽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농협은행 너무 좋아요. 좋은 점만 막 썼어요. 그럼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단점을 처음에 쓰셔야 된다. 근데 단점을 쓰는 여러 가지, 단점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장 상황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단점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이제 제가 항상 자기소개서 기본편에서 KPI 그리고 면접에서도 KPI 부분에 대한 걸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KPI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은행의 성적표예요. 각 은행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뭐 신한은행 1등이다, 국민은행 1등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럼 걔네가 1등일 때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건 뭘 기준으로 하냐면 KPI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KPI를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이제 그 공시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농협은행 KPI라고만 쳐보더라도 농협은행이 최근 어떤 부분에 힘을 싣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은행이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최근 트렌드는 과거에는 비이자 수입 창출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제 비이자 수입 창출뿐만 아니라 은행들을 평가할 때 금융감독원에서 은행들을 평가할 때 수수료, 판매 수수료가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고객의 수익률까지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보면 로보어드바이저가 굉장히 전 은행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도 경기가 이렇게 순환하니까 이 순환 곡선에 따라서 지금 회복기에는 주식 부동산 비중을 늘려주고 나중에는 채권 비중을 늘려주고 그 다음엔 안정자산 달러나 금으로 갔다가 현금으로 갔다가 이런 경기 순환 곡선에 맞춰서 자산의 변동을 해줘야 수익률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그걸 고객이 직접 알아서 매번 해주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자산 관리, 그 자산 비중의 변동을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행들이 단순히 판매 수수료뿐만 아니라 수익률, 고객의 수익률까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은행의 상황,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자소서를 쓴다면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직군 하나 했으니까 일반 직군의 예는 뒤에서 몇 개 더 들어드릴게요. 여기서는 이번에는 IT 직군을 살펴볼 건데 제가 방금 로보 어드바이저 얘기를 드렸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자, 먼저 제가 농협은행의 단점을 잘 찾아야 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자소서를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농협의 또 다른 단점을 찾아볼게요. 개인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농협이 2017 연말 기준 저조합니다. 지금은 2018년 연초죠. 근데 어쨌든 얼마 전이니까 대동소이하다고요. 이 구체적인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농협은행이 타행에 비해서 굉장히 개인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저조해요. 기업은행은 개인 고객보다는 뭐 기업의 힘을 싣고 있으니까 뭐 뺀다고 치면 거의 꼴찌라는 얘기죠.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고